입어봤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복. 이제 인터넷이나 SNS 많이 보면은 이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언제부터가 이제 이 한복이 유행이 되는 거죠? 옛날 기분을 내고 싶어서 정말 내가 조선시대 돌아가면 어떨까 막 이런 느낌. 제가 치마를 고른 이유가 그라데이션이 딱 들어갔어요. 뭔가 이렇게 좀 튀고 남들 쉽게 하지 않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보내자고 하니까 하나의 추억이 또 생기는 거. 덥고 좀 그런 거 있어도 여자친구랑 이렇게 20살 때나 20대 때 젊을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Strange. It's a way for Korea to celebrate some of its unique history, and so we got to come into the palace for free. I think it's a creative way to celebrate. Coming here and seeing all these young people just taking photos in these and really being engaging with the Korean history is very encouraging. 하루에 한 5-60명 정도 한복을 이렇게 빌려주고 마는 게 아니고 다 입혀주고 피팅까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제 개량 한복인데요. 점점 이쁘게 잡고 디자인이 점점 바뀌니까 유행에 따라서. 전에는 젊으신 분들 연인끼리 많이 왔었는데 점점 추세가 가족끼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